안녕하십니까. 사바 2001기도 2001 법문 50권 자밤 1362경 1057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연경에서 많이 들은 지혜로운 성현의 제자는 인연법이나 연생법을 바르게 알고 보아서 나의 과거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가 과거에 뭐였을까, 혹은 나의 내세는 뭐가 될까? 있을까 없을까? 어떤 종류가 될까? 라고 하지 않으며 범속한 소견을 일으키거나 그곳에 얽매여서 과거에 뭐였었고 내세 뭐가 될까 하는 이런 범속한 소견, 그곳에 얽매여서 악견, 중생견, 수명견의 얽매임을 설하며 자기상에 빠져서 결국은 꺼리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아, 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극락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길하고 경사의 견해에 대해서 얽매인다면, 그거에 얽매인다면 이라고 했는데, 자, 사상견이다 라고 했어요. 사상견, 악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했는데, 인상, 아상, 중생, 수자사,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불변의 본체를 말하는 데 비해서, 불변의 본체,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차별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을 말해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다 없다에 빠지고 이런 건 전부 현상견이에요. 현상견에 나타나는 게 상이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우리는 성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각가지 왜곡, 갈등, 또 번뇌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의식 속에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했어요.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라고 했죠. 이러한 상이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되기 이전의 어원인 산스크리트를 보면 산냐, 니미따, 락샤나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경전의 쓰임에 따라서 그 뜻이 다소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싼냐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생각이나 견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견해는 수백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사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끊을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 상이에요. 아상인생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죠. 금강경에서는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이것은 형상이나 모습의 뜻이죠. 즉 금강경에서 보살은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로부터 많은 경험이나 또한 기억의 종합에 의한 대상을 만났을 때 생겨난 인상이에요. 기억. 또 일종의 선입견. 아, 저 사람은 과거에 보면 이랬어 저랬어라고 하는 선입견. 또 전체적인 첫 인상을 님이 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락시아나가 있는데
바로 어떤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이에요. 특별한 모양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불상을 처음 제작하면서 부처님 상은 특이해야 된다, 특별해야 된다라고 해서 30이상 80종호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특징을 말할 때 30이상 80종호를 갖췄어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 이러한 특수한 형태로서의 상을 우리는 락시아나라고 표현해요. 금강경에서는 바로 여래의 신상으로 여래를 볼수 있다, 보았다라고 할수 있겠는가 했는데, 30 이상 80종호를 봤다라고 해서 여래를 봤다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왜? 30 이상 80종호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래를 봤다 못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즉, 볼수 있고 알수 있는 모습, 모양, 특징, 현상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의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꽃을 본다라고 했을 때, 꽃의 모양과 형상이 니미타에 해당이 되고, 그 꽃이 지닌 특별한 모습이 락샤나에 해당이 되고, 꽃을 보고 꽃이다라고 일으키는 생각은 바로 산에 해당이 되어, 이러한 세 가지 용어를 똑같이 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결국 모든 상이 다 어디에 생기느냐,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첸 일기도 이첸일 본문 자바함경 1057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